후반기 첫 경기부터 정말 뜨거웠습니다. 역시나 최근 이 미스터 제로의 위엄을 보여줬거든요. 오늘 경기 어떻게 느꼈나요? 일단 좀 깔끔하게 맞고 싶었는데 요즘에 매번 좀 이렇게 힘들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그래도 결과가 참 좋았잖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9회에 올라와서 두 타자 연속 안타로 출루를 했습니다. 포수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막으려고 했습니까? 오늘 부판에서부터 좀 직구의 부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직구 위주의 피칭을 했었는데 아마 타자들이 직구를 많이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템포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막아냈는데 최근 지난달이었죠.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에 계속해서 0점대 평균 자책점 정말 대단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스스로 좀 어떤 점이 좋아졌다고 느끼나요? 사실 방어 같은 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지금 좋았던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페이스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과가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평균 자책점은 신경은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무리로 변경한 이후에 속구 스피드도 참 좋아졌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스스로 좀 마무리가 편하다고 느낍니까? 확실히 중간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편하다 보니까 공 던지는 데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오늘 팀의 역전승도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올 시즌 앞두고 체중 감량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. 전성기 때 모습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들 주변에서 평가가 있는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. 좀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? 일단 전반기에 아프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도 아프지 않고 시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